김정은 위원장의 비서실장 역할을 수행하는 김여정은 이번 정상회담에도 등장해 문재인 대통령을 영접했습니다. 환한 얼굴로 맞이했지만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정은섭 기자입니다. 북측 통일각에 도착한 차량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리자 김여정이 가장 먼저 다가와 밝은 표정으로 악수를 나눕니다. 김여정은 문 대통령이 통일각을 떠나기 직전에도 끝까지 남아 가장 나중에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김여정은 지난 8일 중국 다롄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는 두 손을 내밀어 손을 잡으며 허리를 꾸벅 숙였습니다. 김여정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1, 2차 남북정상회담까지 문 대통령과 10차례 가까이 악수를 나눴지만 공식 석상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두 손으로 악수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김여정은 주요 정상회담마다 김정은 위원장을 밀착 보좌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지난 1차 때와 달리 회담장에 배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측 수행원들은 김정은과 악수할 때 고개를 살짝씩 숙이며 목례를 함께했습니다. TV조선 정섭입니다.